혈액형과 탈모가 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에서 통계적으로 원형 탈모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탈모와 혈액형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혈액형과 탈모가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A형이라고 탈모가 더 생기고 B형이라고 탈모가 더 생기고 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최근에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혈액형과 탈모가 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나왔어요. 일반적인 유전성 탈모는 아니고 원형 탈모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원형 탈모도 굉장히 흔한 탈모증이죠. 원형 탈모 오해하실까봐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정수리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 부분이 머리숱이 없어서 생기는 게 원형 탈모가 아니고요.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원형 탈모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동전 모양의 이런 조그만 땜통 같은 게 머리속에 생기는 거. 심하면은 원형 탈모가 심하면 이제 전체까지 다 번지기도 하는 좀 무서운 질환이지만 보통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이렇게 동그란 우리가 패치라고 하거든요. 탈모반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기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원형 탈모가 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2% 정도 분들이 한 번은 겪는다고 해요. 그 정도 유병률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드문 질환은 아니죠. 2%면 100명 중에 2명이 있는 거니까 저희 때 한 반이 50명이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그때 한 반에 한 명 정도는 일생이 겪는 거니까 꽤 높은 유병률을 갖고 있는 질환입니다. 근데 한번 보면 4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00명은 건강한 환자, 200명은 이제 원형 탈모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각각 분석을 했는데 성별이라든가 BMI, 우리 체질량 지수죠. 우리 뭐 헬스장 가면 하는 거, 그 인바디해서 재는 게 BMI인데 그거나 이제 유병 기간, 질병 발생 시기, 질환의 크기, 질환의 유형, 손톱이 이제 원형 탈모에 좀 관련이 있었는지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이 없었는데 혈액형은 이제 원형 탈모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B형에서 통계적으로 원형 탈모가 많았습니다. 예. 건강한 그룹에서는 AB형의 비율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형 탈모 그룹에서는 29%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12% 대 29%라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O형은 30%, 건강한 군은 34%, O형 탈모 군에서는 30%, 그리고 A형에서는 건강한 사람 39.5, O형 탈모 30%, 30.5%, 그리고 B형에서는 14% 대 10.5%, O형 탈모가 10%.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크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각 군을 분석을 했을 때. 근데 AB형에서는 원형 탈모 비율이 정상군에서는 12%에 비해 29%로 굉장히 높았죠. 물론 이게 실험군이 좀 작아요. 200명 갖고 연구를 한 거니까 200명, 200명, 400명. 그리고 병원 자체가 한 나라 한 병원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AB형인 분들은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원형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B형인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는 거를 그럼 추천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결론 내리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제 병원에 이제 오시는 원형 탈모 환자분들의 혈액형을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진짜 A병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원형 탈모와 혈액형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최근에 나온 논문 한번 인용해서 요약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좀 재밌는 연구 결과나 논문 있으면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